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김 전 회장을 건달 출신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그의 진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개 주장한 거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맞서서 본인은 건달이 아닌 기업가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겁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 그리고 이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국민일보에 따르면요, 김 전 회장 측이 지난 25일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이 재판부에 나는 건달이 아닌 기업가다라는 이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요, 민주당 측에서 김 전 회장을 압박하는 말이 있었기에 이 재판부에서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탄원서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이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김 전 회장의 범죄 이력을 거론하며 건달 출신으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의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한 걸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발언과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이라며 이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생명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전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겼던 건달 출신이라고 합니다. 쌍방울 인수 직전부터 쌍방울 주가 조작을 했고 결국 2014년 4월 김성태는 주가 조작의 정점으로 밝혀져 구속 기소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과거에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건 한때였으며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탄원서에 담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요, 검찰의 회유를 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도 부인했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의 쌍방울 대북 사업을 하려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고요. 앞서 이화용 전 부지사 등은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도 펼쳐왔죠.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점을 이유로 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증언에 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한다면서 이 증거로 채택해서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회유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회유를 당한 적 있냐라는 기자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주말을 조사할 때는 여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구치하면서.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전혀 뭐 그런 건 좀 없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요, 민주당이 본인을 이 건달 출신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가다 이런 내용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승태 전 회장 이야기는 본인이 건달로서 경기도와 어떤 뭐 협력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기업가로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 건달 이야기하고 사채업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나온 뒤에 그 다음에는 사실상 김성태 맨이었어요. 그 쌍방울에서 사회이사와 고문을 한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을 하고 바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옮겨갔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건달 출신이고
이 조폭 출신이고 이런 사람과 같이 7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을 본인은 중용을 한 거예요. 중용을 했는데 그걸 중용을 안 했어야지 이제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 건달 이렇게 하면서 말의 신빙성을 깨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나중에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무죄가 나면 다행이지만은 이것이 김성태 그 씨와 서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정 판결에 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 본인이 그렇게 건달 사채업자라고 했던 사람과 거래를 한 게 돼버리잖아요. 확정 판결이 나면은 무죄가 나면 다행이지만 네. 그 부분은 상당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판결문에도 어느 구석에도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항소인데 1심 재판부가 결국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다 받아들였다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진술의 어떤 메신저를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조폭이라는 부분, 건달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인데 본인도 이제 재판을 앞두고 나서 결국에는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항소를 할 거니까 본인이 어떤 예전에 과거에 건달 조폭 생활을 했던 부분들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항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